솔직히 그냥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게 사실 급이 안 맞는 데 아니었나요? 일주일 전인가? 그때 컨텐츠 이렇게 한다고 참가할 사람 모집한다고 준비된 파이터들 도전하라고 그런 그 말 때문에 좀 안 나갈까 하다가 그 말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나간 거거든요. 성웅이도 얘기 좀 해주고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준비가 돼 있는 파이터인가 그렇게 좀 약간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나가면 뭔가 잃을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다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면 진짜 내가 자신이 없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서 한번 내가 좀 부담감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성웅이의 응원에 힘입어 그렇게 이제 나가겠습니다. 야 이게 다 큰 그림이었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네, 보거든요. 진짜. 뛰는 선수 입장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제가 시합을 뭐 일본도 뛰고 한국에서도 많이 뛰고 그랬었는데 이번 대회는 일단 일반 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저라는 사람을 연예인처럼 봐주신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제가 막 화장실을 가는데도 뭐 유지순이 한번 사진 찍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었고 정말 많으셨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케이지로 입장할 때도 모든 관객분들이 환호해주시고 막 사진도 옆에서 찍어주시고 그러는 게 좀 다른 시합이랑은 느낌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인데 일단 말해볼까요? 네, 지르세요 일단. 화이트머니 같은 부분도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아직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지만 그 화이트머니 같은 부분도 좀 일전이다 그러면은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30 내지는 뭐 이 정도죠.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죠. 시작하죠. 예. 이번에 했던 거는 그 일전이지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승리 수당도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선수 입장으로서 너무나 또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무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드FC의 최강자죠. 물론 지금 패더급 챔피언까지 이제 차지한 김수철 선수를 콜아웃 했거든요. 네. 그쪽 반응이 좀 있습니까? 검정님이랑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좋은 조건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단발성이면은 갔다가 제가 경기를 하고 다시 와서 불러주신 안 불러주시면 야, 이기면 아니죠. 뭐 좋은 거고 지면은 안 불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아마도 근데 로드 쪽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상대가 마땅한 상대가 이제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커리어도 그렇고 제가 챔피언 벨트를 또 갖고 있으니까 그 챔피언 벨트에 걸맞는 챔피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으신 그런 파이터 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챔피언 벨트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정말로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셔서 좋은 무대에서 재밌는 경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국내 1위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강경호 선수 이제 UFC 계시고 뭐 김채 선수도 로드에 계시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제가 제 벤터급에선 제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좀 위의가 있으신 분들은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채색 필름 그 블랙컴뱃 피셜로는 올해 두 경기나 아니면 한 경기를 더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컴뱃에서 저를 한 번 더 찾아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블랙컴뱃 챔피언전에 제가 이제 공주먹과 싸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좀 눌러놓기만 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는 더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또 눌러놓는 원래 그 아 눌러놓는 거는 이제 네.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변하진 않고 물론 타격도 할 거지만
눌러놨을 때 지루하지 않으시게끔 파운딩을 좀 더 많이 섞게끔 파운딩이나 서브미션 시도를 많이 해보도록 좀 더 노력해서 네, 다음 경기 때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컴뱃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블랙컴뱃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블랙컴뱃의 결과가 테플로지 공식 결과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테플로지 테플로 사이트에 블랙컴뱃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6월 18일에 했던 7경기 블랙컴뱃 2 더 다크나이트 비긴스라는 제목으로 전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경기 결과들이 나왔고 이 결과들이 공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거든요. 뭐 유수영 선수도 들어가 있고 이영훈 선수 영타이거 뭐 임정민 선수 옐로우 몽키 뭐 이성원 선수도 있고요. 지금 7경기가 다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세미 프로 경기까지 다 그냥 프로로 다 올리기로 선수들하고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